안녕하세요, 혜인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는 화계역, 화계역에 와서 마술 모자에 가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빈 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MZ 세대는 카카오 택시, 저거 아닌가요? 왔다. 안녕하세요. 공장 많이 가보셨나요? 처음 가봅니다. 공장을 처음 가본다고요? 네. 진짜? 네. 깜짝 놀라겠는데? 너무 기대돼요. 약간 좀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잠을 좀 잘 못 잤습니다. 공장 새내기를 모시고 아재들의 소굴에 들어가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조만간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민세트에 그 막차를 탄 겨우 다행히 겨우 꼬리칸에 이제 겨우 탄. 네. 오늘 실력 발휘 하실 건가요? 한번 앉아 보셔야죠 오늘. 굉장히 발재간이 중요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위로 맞아 보셨나요? 가위요? 잔자리 가위라고 아시나요? 그 엄청 큰, 네. 큰 가위 당연히 알죠. 네, 그걸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머리가 네, 머리가 두 쪽이 날 것 같아요. 원래 오랜만에 공장은 원래 가위로 맞으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와우. 정말 기대됩니다. 진짜 두 쪽이 날지 안 날지. 이거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 그쵸. 아니, 근데 유치원 교사인데 왜 무섭다고 그래요? 유치원 교사였는데 옛날에. 약간 그 짱구에 나오는 원장님 같은 느낌인가요? 저 어떻게 거기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이상한 데로 왔어요.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가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 가는 길 룰루랄라. 예. 다 왔다. 다 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죠. 여기 2층에 이제 사장님 봉제하는 공장 있고, 저기 가면은 제2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죠? 우와. 제 학다리 있다, 학다리. 어디요? 뭐야. 대박. 이런 거 있는 동네. 동물 좋아하시죠? 저 동물 좋아합니다. 네. 네, 이 타노스. 타노스. 타노스 데려왔어요. 제가 여기로 자전거 타고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네, 너무 좋아요. 자전거 타고 여기 한 30분 정도 오면은 자전거 타고. 근데 너무 뜨겁긴 한데. 와, 진짜 너무 뜨겁네. 저기 봐요, 산. 아, 북한산 아닌가요? 여기 되게 좋은 동네인데, 시골 같은 느낌. 여기 지하예요. 어디 자전거 타고 갑시다. 아, 오늘도 날씨 엄청 덥네요. 지금이야. 휴가철 시작돼가지고 동대문 가니까 다들 휴가 잘 다니면서 맞아.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휴가도 없고, 휴가, 월급도 없고. 휴가고 뭐고, 여기 이제 들어가시죠. 자, 기분 어떠세요? 떨려요. 아, 왜 거기를. 공장은 무조건 지하다. 이게 뭐지? 우당탕탕 하면서 한 칸 위로 거기가 맞나 보다. 요란하게 입장을 하고 있네요. 너무 대충인데? 사장님 너무 대충인데? 너무 대충인데? 도망가요. 드디어 인생 첫 공장 입장. Do you want it? 나 전혀 아무도 안 못 들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분이다. 안녕하세요. 저분이 저분. 반갑습니다. 몰카 해야지, 몰카.
저분? 네. 저분이 저분. 안녕하세요. 네, 아, 아니요. 포차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 버스 타고 왔어. 왜 어깨에 손 올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거리 두기를. 사회적 거리 두기 중요하다.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저 2층으로 가셨나? 2층으로 가신 것 같아요. 아, 네. 공장 이렇게 불러오세요. 공장 처마 본다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잘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뭐. 그쵸, 가이드라인을 내가 알려주겠다 했잖아요. 안에서. 네. 마음을 그러니까 단단히 붙드시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티익스프레스가 펼쳐졌습니다. 티익스프레스. 잘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모자에 들어오시는 입문을. 기대하고 있어요. 방금도 기대해. 장인이 되실 분. 사장님대로. 네, 사장님. 오, 서봐요, 서봐, 서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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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러면 몰카는 성공인가요? 실패! 실패? 에이, 왜 까먹었어요? 아니, 너무, 그, 무서워요? 인상이. 네. 되게 정말 착하게 보이셔가지고. 와, 약간 무섭대네요. 아, 저 눈을 보니. 그런 거 절대 편집 안 됩니다. 어, 사람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아, 되게 인성도 좋아서 저런, 이렇게 인성 좋으신 분들이 해낼 거예요. 파이팅. 네. 몇 층?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요? 네. 예, 오셨어요. 오, 드디어 만나는, 드디어 만나는 마술 사장님. 어? 네, 인터뷰했던 그 자리. 많이 보던 자리. 많이 보던 자리. 눈에 탁 띄는 것부터. 그것도 무리하면 편할까요, 수시로? 네? 좋아요? 좋아요. 딱이다. 아, 모델 좋네. 저 모델 끝내주네. 칼라는 게 이런 거니까. 오. 간지 나잖아요. 어, 너무 잘 어울리네. 오. 인물이 사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델도 살고, 인물도 살고. 이 아재들이 이제 맞장구를 잘 쳐줘요, 이렇게. 와, 이거 좋다. 이야. 우와. 이거 망한 모자. 아, 정말 왜요? 이거 뒤를 좀 줄여줘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막 몰라요, 우리가. 그, 이거 근데 지금 수영장 가고 할 때. 물놀이요. 이거 방수 모자거든요. 아니, 챙도 젖지도 않고. 어? 이걸로 서플렉스잖아요.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좋아요? 네. 와, 이거 아재들한테 다 욕먹고 이상한 모자라는데. 어. 간지 나잖아. 살짝 힙한데요? 어? 어, 괜찮은데? 간지 딱 나잖아. 완판 하겠는데, 이거? 이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오. 아, 이게 또 재조명 받는구나. 진짜 이쁘다. 중요한 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요. 이비자 아일랜드야. 클럽 갈, 이비자 클럽 갈 때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망한 것 같아. 아, 이게 그 50대 그 아, 쓰는 사람이 어, 그렇게 하니까 눈이 다 보이는데. 보다 조금 크네. 독수리 오영재 같기도 하네. 대박, 괜찮아. 처음 봤어요. 진짜요? 그렇죠, 네. 이거 마주 사장님이 처음 개발하신. 개발해서 망했어. 아, 진짜요? 아니,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연출해서 써보죠. 오, 바지랑 잘 어울려. 이야, 진짜. 웃긴다, 이거. 와, 난 다 알아요. 그 노래 알아요? 참, 이거 모델이 중요하구만, 이거. 어. 좀 커 보인다, 이거는. 맞을까? 어?
괜찮네. 최고. 씨, 얼굴이 거의 없어지는. 이거는 이거 연출이 돼요 이렇게 생이 와이어가 있어가지고 예 네, 연출이 돼요. 오. 이거 약간 괜찮아? 네. 아, 우리가 평가하는 거랑 달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거 망한 거. 망한 거 이거? 망한 시리즈는 아니죠. 이게 또 쓰면 틀릴 것 같아. 어, 이거 진짜 그 거기 아니, 그 영화 그거 나온 건데 거. 친구에 나온 거. 오. 썼을 때 틀린 거 같아. 검정고로 써보시던 거. 검정기 잘 봤네. 오, 사장님, 신나셨다. 아, 신나죠. 이렇게 잘 맞아. 모자가 딱 어울리잖아. 모자가 예쁘다니. 모자가 이뻐지잖아. 그러니까, 모자가. 시원하네. 이거 망한 모자가 아니에요, 이거 사장님. 진짜. 완판 하겠네, 진짜. 오, 완판 하겠다. 헨 씨의 씨자. 오, 힙하다. 잘 어울리네. 와, 얼굴 완전. 소멸돼 버리는데. 에 너무. 아니 모자 딱 모델 하시면 되겠는데. 어, 이건 저 딱 맞게 어? 사이즈가 그냥. 크죠. 동명이에요 그게 남자. 크긴 한데 얼굴이 작아 보여. 약간 이렇게 챙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 좋아하거든. 여자들식이면 좀 크다 모자가. 힙하다. 오 힙한 모자. 어우 사장님 오늘 멋있는 옷 입으셨네. 시스루 옷 입으셨어요. 아니 아내가 살이 근육이 아 잘 어울리네. 이게 모자가 달라 보이네. 이렇게 씌워서 팔아야 된다니까. 아 이게 참 모자 모델 없이 팔아서 아무도 안 사는데. 아, 네. 쓰니까 사네. 사네. 모자가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네. 모자? 달걀형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저 한때 모자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머리 감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모자 잘 어울리셔. 이거 망한 것도 잘 어울리죠. 에 망한 거 아니에요. 사장님 망한 거 아니에요. 신상이에요. 이거 여름용 모자. 와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저쪽 가면 아니, 이런 많은 모자들을 팔게 하는데 우선 이것들이 네. 물건 양이 많아가지고 팔라 그러네.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안 파는 모자예요. 아니 이런 건 지금 쓰면 너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게 남자들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예, 안 돼. 안 돼.